네, 그러면 새어머니는 계신가요? 사모님하고 애들 모두 다 데리고 가셨어요. 이런 게다 무슨 소용이야? 잡지도 없네. 어머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니, 얘가. 필요 없다고요. 얘, 너 지금 그만두지 못하겠어? 왜? 시골 물건 부잣집 친정집에 가져가려니까 창피하다 그거야? 해외 출장을 가셨다고? 네. 식구들 다 같이 갔나 봐요. 아, 그렇다고 울며 뛰쳐나가? 자기한테 말 한마디 없이 갔던 게 서러웠던 모양이에요. 명절 때 인사 올 거다 생각하셨을 텐데 말이에요. 아무리 부모한테 서운한 게 있어도 부모는 부모인데 너무 서운했어. 그렇게 서러워할 걸 말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저 새 얘기 좀 찾으러 가봐야겠어요. 아이고, 그냥 둬. 어디서 또 울고 있을 텐데. 울고 싶을 땐 실컷 울게 그냥 둬. 겨우 울 때가 여기야? 오빠. 아이고, 우리 대박이 엄마. 이제 어른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애네? 너만 빼놓고 여행 가신 게 그렇게 서러웠죠? 내가 뭐 여행 못 가서 그런 줄 알아?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갔을 거야. 그럼 뭐가 그렇게 서러운데? 우리 아빠는 명절에 시집간 딸이 인사 올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셨던 거야. 아님 내가 오는 게 싫었던가. 설마 그러게 하셨겠어? 내가 부모라면 자식이 안 가더라도 너 올 거냐고, 아빠 출장 간다고 전화 한 통화 정도는 했을 거야. 그랬다면 이렇게 서럽진 않을 거라고. 울지 마, 유미야. 우리 대박이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울어.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너의 남편 있잖아. 응? 아빠한테 우리 애기 자랑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초과해서 시험탕 먹는 모습도 보고 싶었고. 근데 나 자기한테 평생 그런 거 못 해줄 것 같아. 나 그게 너무 속상해. 유미야, 너 몰라? 나 닭 안 좋아하잖아. 오지마. 지난번에도 양념통닭 한 마리 나 안 주고 혼자 다 먹었으면서. 아, 그거야. 네가 입덧이 심해서 못 먹으니까 내가 억지로 다 먹은 거지. 아니. 그래. 울어라, 울어. 그래, 실컷 울었어. 죄송해요, 어머니. 여자들 명절 때 되면은 친정 때문에 올 일 생겨. 어머니. 친정에 가서 실컷 쉬게 해주려고 했더니. 아무튼 유령껏 들어가서 쉬어, 알았지? 문중 어른들 오시는데 어떻게 쉬어요? 내 며느리 내가 쉬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진짜요? 알았어요. 엄마 믿을게요, 그럼. 대신 네가 네 처모까지 다 해. 아니, 무지 봐주신다고 하시더니 나한테 다 떠넘기시면서. 예. 네 처가 쉬면은 그게 다 엄마 몫인데 넌 엄마도 안 도울 거야? 알았어요, 알았어. 그냥 사 먹으면 간단한데 이걸 왜 이렇게 일일이 빚어야? 아이고, 가시나.
또 서울 티 낸다. 요즘은 떡도 잘 안 먹는데. 아니야, 우린 먹어. 그치 동료가? 맞아, 할머니가 빚어주시는 떡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 내가 빚어주는 떡 한번 먹어봐라. 아이고, 할머니는 서울 안 갈래요? 갈 길에. 성표 나왔습니다. 언니도 먹어봐. 진짜 맛있다니까. 응? 쌍둥이들, 니들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응? 누나 왜 그래? 할머니 먼저 드시고 먹어야지. 할머니, 드세요.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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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자, 자, 먹자. 슬슬 내려오네요. 그러네요. 시골 천놈도 기죽게 생겼네. 아니 그렇게 뭐 있어요. 명절 때마다 이거 은근히 스트레스라고요. 아 참, 저 봉영이 창고로 오라고 하던데요. 자, 추석 전날까지 고생들 많았시오. 감사합니다. 많이는 안 넣었고 그냥 떡값이 나라고. 야, 명절은 명절인가 보다. 어? 뽕소라가 뽀로스를 다 주고. 야 선우야, 네가 기분이 좋긴 이게 좋은 모양이다. 아긴 보영한테 이번 추석은 정말 풍성하겠네요. 그럼요, 사과도 풍년, 우리 하이엠베도 풍년이요. 아휴, 야 아까 보니까 명절 새로 애들 들어오더라. 아휴, 이 거들먹거리는 꼴을 또 어떻게 보냐. 야 아무리 거들먹거려도 재군이 너만 하겠냐? 내가 뭘? 너 서울에 있을 때 명절에 고향 내려오면 얼마나 눈꼴 시었는지 아냐? 아이고 이번에는 중국 갔다 왔다 뭐 얼마치 주문받았다 양복 쫙 빼입고 동네 한 바퀴씩 돌면서 아이고 아주 가관이었지. 야 그때는 다들 네가 가쁜 줄 알았어 인마. 그땐 나도 내가 가쁜 줄 알았어 인마. 이렇게 될 줄 알았냐? 그리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주눅들 필요 없어. 어? 아 지금 큰 소리 쳐도 언제 촉박차고 들어올지 모르는 거 아니오. 재건이처럼. 야, 니들은 내가 쪽박 안 찼으면 어쩔 뻔했냐, 씹을 사람 없어서. 아니, 도시로 나간 사람들 중에 우리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일합시다. 내 말이요. 참, 이따 마을에 가래. 어? 저녁 때 모여. 그 고향 온 친구들이 한잔 하자니까. 술은 걔들이 사는 거지? 아. 아, 김간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줄 알았으면 진즉이 아플걸. 아이고,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내가 그놈 얼마나 서러운 줄 알아요? 여기 더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다고.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도망칠 궁리를 하면 그럼 나도 앞으로 선생님 집에서 나한테 눈치주고 그러면 도망치고 막 그래도 되는 거겠네? 내가 지은재가 있으니까 한 번은 봐주는데 멀리 가지 말아요. 알았지? 아빠한테는 우리 여전히 냉전 중인 거예요?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 당장에 이직 신청하라 그러실걸요? 오, 그럼 안 되지. 알았어요. 우린 여전히 냉전 중이야. 내일 아침에 차례 지내고 나서 음식 좀 싸갖고 올게요. 서울 안 갔어? 네, 몸이 안 좋더라고요. 어머나, 저걸 어째? 엄마. 내일 아침에 차례 지내고 나서 음식 좀 싸주세요. 그래, 알았어. 아빠 모르시게요. 엄마도 너희 아빠 아는 건 반갑지 않아. 아저씨요? 어. 성편 가다 방금 저갖고 옮기다. 아이고 어머니 고마워요. 참, 저 오늘 객지 살던 아들 고향 일이 왔다고 마을에 관해서 모이기로 했다 하면서 오다 보니 막 항상 그걸로 가던데 니는 안 가나? 별로 가고 싶지가 않네요. 와. 가면 뭐예요. 죄 성공한 얘기, 자식 얘기, 마누라 얘기하면서 사람 기죽일 텐데. 아이고 참. 아, 그 아들이 돈 자랑, 자석 자랑 하마.
니네 엄마 농사 짓는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 그런 거 하면 될 거야.